100일 사진도 주로 집에서 찍거나 돌사진도 생략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다 생략한 부모님들도 SNS에서 이 사진 보면 아 나도 찍어야겠다 마음을 고쳐먹게 된다고 합니다. 보자마자 웃음이 빵 터진다는 이 사진 바로 못난이 삼형제 사진입니다. 아, 완전 귀여워. 저 이거 보고 나 찍어야지. 어머 밑에 텔레비전. 한 사람을 생각하네. 울 때, 웃을 때, 찡그릴 때. 너무 귀엽다. 상상님인 줄 알았어. 나 저거 무조건 찍으려고 했잖아요. 어머, 머리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울 때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다. 요즘이 어떤 네. 시대입니까? 스마트한 시대 아닙니까? 이 사진 아이 혼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아이의 무표정,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세 가지 버전으로 촬영해서 마치 세 명이 함께 찍은 것처럼 편집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근데 애들이 저렇게 바가지 머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사진관에 어린이용 가발이 있어서 모자 아니야. 씌우듯이 씌워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가발만 씌웠을 뿐인데 너무 귀엽죠. 어머. 이 사진 촬영도 안 했는데 일단 가발 씌운 모습부터 부모님들이 빵 터진다고 역시 합니다. 머리빨이야. 너무 머리빨. 귀여워. 네. 의상도요. 돌잔치 의상처럼 안에 옷 벗고 갈아입을 필요 없고요. 입고 있는 옷의 망토를 두르기만 좋다.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기들을 보면 아이 사진을 양가 어르신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인기 폭발,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내용이 많고요. 귀엽다. 이거 SNS에 딱 올리잖아요. 평소 댓글 안 달던 지인들도 야, 이 세상 귀여움이 아니다. 어디서 찍었냐 물어볼 만큼 요즘 핫한 컨셉 사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못난이 사진은 아기가 혼자서 안정적으로 앉아있는 게 가능할 때부터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사진은 많이 많이 찍어놓을수록 추억이 된다고 하잖아요. 조금은 특별한 컨셉의 사진으로 인생사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